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 법원에서 내리는 이 판사의 판결을 그렇게 보면 논란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가습기 살균제 이거 이 사건인데 서울지방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 대기업 관계자의 무죄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지금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한 성분이 폐 손상을 일으켰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했다. 자, 법원의 이 판결이 존중돼야 되겠지만은 국민의 이 정서와 거리가 먼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죄냐 유죄냐가 판결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지요. 작년 올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역학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과 이 동선을 그렇게 속였다. 그렇게 해서 큰 물을 일으킨 인천의 학원 강사 징역 6개월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방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낸 신천지 이만희는 무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이 아니고 판결하는 판사가 누구냐? 그 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 이 기준, 이건 사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의 진리가 뭐요? 내일의 거짓이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 세상 가치가 아닌 영원불변한 절대 가치를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불변하는 절대 가치가 무엇이냐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춘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원교회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44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춘 보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유대 문화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2000년 전 당시에는 약탈 강도가 빈번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고 모으면 주로 이렇게 금이나 보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 숨겨두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보물을 숨긴 주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든지, 난리가 나가지고 도망가서 오지 못했다든지, 또 병으로 갑자기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만 아니까 그냥 그대로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때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 유대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데 밭 주인에게는 그 절반을 줘야 합니다. 그 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밭에 묻어버렸어요. 그 보화를 다시 그렇게 묻어두고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는 100% 자기 것이 되죠. 법적으로.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의 모습.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숨겨두고 모여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신세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가난한 사람인데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하니까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뭐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면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해.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영적으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때 흔히 있던 비유입니다. 그 사실들을 비유로 들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이와 같다.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다.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화면을 다 틀어놨기 때문에 이 혼리소홀에 누가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비전홀에 들어와서 어떻게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들어와서 앉자마자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가 벌써 1시간 전입니다. 거의 40분, 50분 전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주보 펼치더니 그 주보 있는 이건 본문을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앉자마자 핸드폰 보기 시작해. 그 놀라운 사실은 거의 다가 핸드폰 중심입니다. 난 놀랬어요. 앉자마자 핸드폰이요. 그렇게 많이 본 핸드폰을 또 봐. 기도도 하기 전에 핸드폰부터 먼저 봐. 핸드폰이 그리스도야 그냥. 야, 이제 다음 주 이것도 안 보겠죠.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앉자마자 예배 내가 나오는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앞에 앉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뭡니까? 야, 보화를 발견한 자들의 모습. 한 시간 전에 그것도 본당에 못 들어오고. 그런 감격 확신이 없이 그 예배를 그래 드리겠어요? 뭐 쭉 아주 5분 전이나 10분 전 흘레불떡 와서 앉으면 몰라도 한 시간 전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었던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 진리를 맛보고 난 이후의 나의 삶,
인생의 답을 내고 결론 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되느냐? 이유 없어요. 참 감사, 참 평안, 참 기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존재가, 나같이 행편없는 인간이, 쓰레기 같은 내가 예수 생명 얻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외에 뭔 요구가 변명이 있겠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가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인 줄 알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다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지 못하는 밭 주인은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 이 어리석구나. 그 산비탈에 있는 그 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 재산 없는 가난한 주제에 다 팔아가 별 가치 없는 그 밭을 살려고 하나? 저 약간 맛이 갔다. 저 어리석구나 저거. 이제 바보 같은 놈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과연 저 밭이 저렇게 저 사람이 다 팔아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필이면 연구에 나왔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50만 원. 그거를 항구자에 바치겠다고. 정부 보조금. 만 받기 전에 너무너무 쓸 데가 많은데 만 받기 전에 내가 항구자 퍼스트 무브가 돼야지라고 드린 손길들. 전 교구에서 보낸 사역 보고서에 이만큼 두꺼워요. 전 교구에서 보면서 이야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이 가난한 어려움 중에도 있구나. 밭 주인은 모릅니다. 왜 몰라요? 밭에 숨겨 있는 보화 박스를 못 봤어. 근데 농부는 봤어.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보화 밭을 발견한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린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이거 아무나 밝히 못해. 비밀이 어떻게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영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 지식, 보화를 본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고는 절대로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수준에서 이런 문화 상태에서 본당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올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다음에 돈이잖아요. 사람 본심 말라 그러면요. 세상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해보면 안다 그래요. 노름 해보면 알고 술 먹어보면 알고 여행 해보면 안다 그러죠. 그거 다 동가인길 되니까. 그 사람 딱 드러나 본다 이거지. 진짜 친구냐 아니냐. 여행 해보면 알아. 여행 해보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건축해보면 알아. 다 드러납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대지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도망가지만 실제로는 너무 돈을 사랑하기 아 부담돼.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도망도 못 가고 이제 시간 놓쳤어. 벌써 가셔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지식 보화를 매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속에 있는 보화를 매일매일 발견해. 매일매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지식 이 모든 보화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억울하게도 감추어져 있다는 게 아무나 찾는 거 아니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지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막연한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축복을 맛보았는지 빌립보 3장 8절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 다 내가 해로 여기고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 냄새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어요. 내 그리스도 발견을 하니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하지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고상함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그거 다 초등학교에 말장난이야. 그거다. 오늘 진리가 내다 거짓이 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건 변치 않아.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은 많이 알아요. 세상에 뭐 뉴스야 뭐든 영화다 신문이야 많이 보고 세상 지식은 많은데 진작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잘 몰라. 이게 사단 공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 지식 보아 잘 몰라. 가장 고상한데 이 바울이 누구요? 율법의 대명사였어요. 율법의 대명사, 혈기의 대명사.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만난 이후에 그 전에 가졌던 예틀 다 깨버렸어. 그냥 다 박살 내버렸어. 그 가치관 다 박살 내버 완전히 깨버렸어. 뭐가 됐어요? 다 깨고 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됐다. 그러니 뭐 다른 것은 다 뭐 서론에 불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 되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나는 절대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뭐 없으면 안 돼. 그것 아직 답 안 난 사람이 괴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 외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괜찮아.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 마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나머지 다 서론이요. 서론이라고.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서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론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서론이에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의지했다가 믿었다가 실망 좌절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다 서론이라고요. 누가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믿을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괴로워할 거 없어요. 이제는 서론에 매몰되지 마시고 본론을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푯대를 향하여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노라. 신앙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노장로님 마음에 딱 드는 게 이 변화를 좋아해. 그 변화, 새로운 거, 새로운 변화. 이 새롭게 확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꿔가야 돼. 우리 모든 기관장들 새로운 변화 하면 first move,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나가 먼저 눈치 보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런 모습입니까?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한 사람이 자기 재산까지 벌벌 떨겠어요? 돈 몇 푼 가지고 시험 들겠어요? 뭐 사람 말 한마디에 대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으니 생명 건 도전을 하게 되고 생명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었습니까? 너무 감격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사역을 바울은 했습니다. 사역하면서 자신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뭐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 범사 감사하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늘 그렇게 불안 속에 살면서 뭐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역자들을 볼 때 밑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부장님,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 너무 참 행복해 보인다. 이래 돼야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종교예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겁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다 뭐 감사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보화를 발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냐? 손양호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냥 비참하게 때려 죽인 이 장 본인을 양아들 삼았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원수 중에 쌍원수인데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왜? 사랑의 원자다니까.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자기를 지배하니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아들로 사랑.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일삭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삶은 이렇게 차원이 달랐어.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욕심이 많아서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여. 그건 참고하는 수준이야.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해. 본심은 딴 데 있어. 이러니 어떻게 237이 가슴에 부딪히겠어요? 어떻게 다민족이 가슴에 부딪히겠어요? 다른 영혼이 가슴에 부딪히겠냐고요. 그냥 들리는 소리뿐이지. 그러니 나 부족하고 늘 모자라지요. 늘 불평 원망이 많지요.
철학자 니체가 유명한 무신론자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 기쁨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생활 속에 기쁨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 목회자 자녀가. 이 단순한 말 아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집에서. 아버지, 엄마야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지, 예수 때문에 즐거워 하는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는지,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대단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행복하구나. 야, 복음 있는 게 대단하구나. 아멘. 이래 돼야 돼.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인생 최고 가치,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 그게 기쁨이 없다면 영적으로 쇠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 쇠고 있어. 부활을 발견한 그 기쁨,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종교생활을 하면서 율법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충격받았던 그 기쁨,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런 간증을 또 제가 새가족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봤어요. 종교생활 오랫동안 딴 데서 했는데 이 예원교회에 나와서 복음 깨닫고 내가 참으로 이제는 복음 속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맛을 평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그늘이, 어둠의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 완전히 사라져.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그랬어.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런 이 보좌의 축복을 맛보고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권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먼저 누려야 육신의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어야 세계를 바꾸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혼의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 영계 전 성도는 이런 오직 유일성 이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이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본론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 비유는요, 감추인 보화 비유와 함께 쌍둥이 비유라 그렇게 불리지요. 그만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많은 두 비유인데 세상에서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기뻐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두 사람이 다 그 가치를 인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인식을 했다. 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 가치를. 불신자는 모르니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믿을 아니까 믿잖아요. 특별히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진주 장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소중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이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라. 갓 그리스도를 안다고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다. 그 깊이를, 바울이 체험한 그 깊이, 그 넓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맛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이런 비밀을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뭐요? 인생 성공이에요. 반대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잡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제목이면 그 제목만이라도 좀 잡아봐라. 그 말씀 잡는 게 성공입니다. 아, 깨닫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구나. 결단한 게 성공이에요. 실행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실패가 뭐예요?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성전 뜰만 더럽혀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아무 감동도, 아무 변화도, 아무런 결단도 없어요. 그냥 한번 봤다 가는 거예요. 안 보면 하나님 벌 줄까 싶어서.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믿음의 입을. 이유 없어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러면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각종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풍성히 체험해야 돼.
비밀을 풍성히 체험해 맛볼 수가 있어요. 새가족 훈련. 훈련 4주짜리, 그다음에 10주짜리. 사역자 훈련, 조장 훈련, 중직자 대학원, 알류 중직자, 각종 집회, 본부 훈련. 계속 지구촌의 어느 교단에도 어느 단체도 이렇게 매주 실세 없이 훈련 시키는 스케줄과 매체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볼 때 여러분은 이 센터에 와 있다니까.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첫 부잣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불평 마 불평. 첫째 아들이야 그냥. 계속 뭐 아버지는 말이야 내 뭐 양말에 안 잡으시면서 배로 불평만 해. 여기 다 주어놨는데 진수 성찬을 영적 차려놨는데 다 가질 수 있는데 관심 없어. 그거는 제 책임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각종 훈련 다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올해는 다른 결단하지 마시고 훈련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겠다. 체질을 바뀌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한 번 듣고 끝나면 그건 안 돼요. 체질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아, 평생을 꽉 사단이 잡고 있는데 글라줍니까? 훈련 속에 하나 껍질을 하나씩 한 대 벗겨가야지. 벗겨야지. 그래 뭐요?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뭐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데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최종 마지막은 땅끝입니다. 땅끝. 모든 족속입니다. 만민입니다. 여기에 쓰임 받아야지.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 바라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복 영혼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가슴을 차원이 달라지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죠. 다른 영혼에서 기도하죠. 다른 민족을 기도하죠. 이 최고의 수준이죠. 나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또 이 거물 비유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거물을 쳐나가야 한다. 거물을 계속 쳐나가라. 계속 거물을 쳐라. 우리는 당장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치는 겁니다. 쳐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은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적 문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뿌려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 지향 정신문제 육신문제 우울증 뭐 끊임없는 그냥 시달리는 것들이 막 계속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 계속 영적 세계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어떻게 세계화가 돼 있어요. 지금 다 돌아서 지금 맛이 가서 자기는 정상인데 옆에서 보면 완전 갔어. 맛이 정상이 아니야. 이유 없이 어떤 부분은 정상 같은 어떤 정상 아니야. 트럼프 보세요. 어떤 부분은 정상 어떤 정상 아니요. 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부분은 또 아니야 이게. 완전 그 부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영적 문제가 각 개인에게 영향이 입혀. 개인이 영향이 입혀. 각 개인에. 그럼 계속해서 뭐야? 이 환경에 영향을 입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각종 재앙이 계속 어려움 오지요. 그대로 나왔지만 뭐요? 본문 15절 말씀처럼 풀뿌리에 던져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으려. 이를 갈미. 평생 이를 가라. 평생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평생 영원토록 이를 가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재앙을 막아야 할 뭐가 있습니까?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이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불러들였다는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절대 제자예요. 지금 뭐 상황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분 자체가 그렇다니까. 왜? 예언계에 와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절대 제자라. 환경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인 집중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리는 정인이란 말이, 예언계는 정인 제자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현장의 빈 곳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이 일심전지 지속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본당 헌당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도 뭐냐, 우리 헌당위원회가 서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퍼스트 무브가 되겠다는 이유가 뭐냐, 본당 헌당 이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237 복음화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본당 헌당을 하고 나면 우리는 뭐요, 영적 예언교의 화력을 가지고 이 화력까지 237을 지금 선교지에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온라인으로 막 보내면서 막 오늘도 막 자료가 막 와, 막 온라인으로 보내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그 듣고 막 저 인도 저 파키스탄 막 저 막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저 이란 줌으로 그냥 막 공격하고 있어요. 기독교 작가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가가 박자와 리듬의 감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리듬. 하나님의 리듬 맞춘 게 뭐예요? 하나님 리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삶의 시간표를 온전히 맞추는 겁니다. 그게 리듬. 하나님 리듬은 하나님 나라 확장, 생명 살리는 데 전도와 선교에 내 상황을 맞추는 겁니다. 내 삶을 237 복음화에 올인 집중, 여기 맞추라니. 맞추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계 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리듬에 영적 박차를 맞추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언약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사 제인 성사 제천이란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그런 뜻이죠. 전략의 달인으로 불렸던 유명한 제갈공명. 이 제갈공명이 적을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화공으로 그렇게 몰살시키는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 적을 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이 계곡으로 유인을 잘 했는데 이제 불화공우를 가지고 확 태워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 소나기가 확 쏟아지니까 모사제인 성사제친이라 그때 이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늘이 도와줘야 됐구나.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헛수고다. 헛일이 헛일. 헛수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향 맞추는 삶,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스케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2021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절대 가치를 붙잡으세요.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이걸 붙잡는 삶,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의 주요 인생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면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종식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전과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올인할 수 있는 해외 캠프가 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일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